음모론 그뭐 뭐가 맞고 막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공부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안 하는데 장사 없어요. 지구에 뭘뭘 맞고 그럴 세력이 없어요. 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지. 탐진치 때문에 헤매고 있고 소시오패스 그룹들이 있는 거지. 그들한테 그럴 역량도 없고요. 누굴 막을 역량이 없어요. 소시오패스 탐진치가 역량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시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뭐 지구를 막고, 일루미나티가 막고, 걔네들한테 그럴 역량이 없어요. 뭐 만약에 걔네들한테 그럴 역량이 있으면요, 우린 끝난 거예요. 도딱 갔다고 그걸 깰 역량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그런 악당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데, 물질적 부, 정신적 영역을 다 갖고 있는데, 적을 너무 강하게 생각하시면 싸울 수도 없는 게 돼요. 그렇게. 그냥 탐진치 덩어리들은요, 어리석어요, 근본적으로. 탐욕이 세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무도한 짓들을 하는 거지, 보살도가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살도를 못 닦는 거를 걱정하셔야 돼요.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걔들보다 더 닦아가지고 왜더잘 못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걔들도 그렇게 닦아가지고 큰 돈은 못 닦아요, 어차피. 겁낼 상대는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힘을 갖고 소시오 짓을 하는 게 두려운 거면 저기 지금 뭐 러시아도 두렵고 중국도 두렵고 다 두렵죠. 그냥 그 정도 두려움이지. 도인들 중에 이상한 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통이 있는 사람들, 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안에 있겠죠. 백인 중에 미국을 위해 일하는 좀 신통자들은 있겠죠. 그런 게 과장된 거죠. 그런 자들은 있죠, 어느 시대는. 그런 사람들도 운이 있을 때 힘쓰는 거지, 운 떨어지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막 겁낼 그건 아니에요. 운 가면 힘못 써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허락할 때만 힘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운이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힘못 써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운이 한국에 왔냐, 이제 이런 게더 중요하죠. 우리가 운 받았으면 그쪽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힘쓰다가. 봉호 선생님도 항상 중국에 뭐 인도에 도인들 많다 그래도 한국이 나가면은 밀고 나갈 때는 뒤로 주저앉 뒷것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죠. 뒤로 빠지게 돼 있다 그러게 공식이. 그냥 운갈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운갈때 도인들이 있어도 힘못 쓰게 되면서 망하는 거예요. 운 받으면요 잔챙이들도 힘을 써요. 운못 받으면 거물도 힘을 못 써요. 운 받은 나라는요 재주 없어도 지금 미국에서는 재주 없어도 거기서 큰 가수 돼도 한국에서는 그 능력 있어도 크게 못 들걸요? 그러니까 운 없는 나라들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뭘 해도 안 되죠. 우리나라 대가수들 미국에 태어났으면 아마 세계적인 가수들 됐을 거예요. 어디 태어나냐, 어느 운에서 이게 그 각본 속에서 움직이냐에 따라 자기 역량 다못 쓰고 가기도 하고 다 쓰기 그 이상 평가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국운이거든요. 구분 받았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날개 다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선에 그막 안창호니 뭐니 엄청난 위인들 많이 태어났는데 나라 망할 때 태어나니까 아무도 힘을 못 쓰고요. 훨씬 못해도 일본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자리하고, 다막 노벨상 타고 뭐다 합니다. 구분 들어올 때막 노벨상도 타고, 문학상도 타고 다 타요. 일본 작가들 다그 당시에 또 어마어마하게 다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운 들어오면 그런 걸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문화 전반이 운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분명히 운이 온 거예요. 뭐 뉴진스든 BTS든 그거 하는 거 보면 운이 온 거죠. 일본이나 중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타서 우리 영성 문화도 세계적인 문화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고. 막 봉인돼 있다면 다 카르마가 봉인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나 누가 어떤 존재가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늘이 운줄때 힘쓰는 거지. 이제 그만 나와 그러면 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이후 저는 받기를 2012년 이후 아마 우리나라 이제 잘될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본 거죠. 이제.
제가 본 거는 2043년까지 우리나라에 아무튼 이런 영성 문화를 널리 알려라. 이게 제 사명으로 받은 거라. 2044년이 이제 새 갑자년이라서요. 동양은 다 갑자로 계산해요. 2012년이 의미 있었던 것도 그 진사년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실제로 중요한 건 2014년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2014년이 갑오년, 갑오대운이 들어오는 해요. 갑 들어가는 걸 중시해요, 동양에서는. 근데 그런 서양 외계인설이랑 뉴에이지랑 동양 거막 섞어서 증산사상과 2012년 막 합쳐서 막또 혹세무민한 데도 많았고요, 예전에.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가이아 프로젝트인가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 그런 거 합쳐가지고. 2012년에 막 외계인설하고 증산상제랑 막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영성 측정은 뭐 이렇게 데이빗 호킨스식 영성 측정법 쓰고 막 있는 거 카드 다 갖다 써서 막 만들어내. 의식 수치가 몇이다. 우리는 이제 몇 지다인데 거기는 이제 뭐 100, 200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이제 대표가 죽으면서 사라지고 그런 게 막을 수 없는 게요. 지금은 공부하려고만 하면 하늘이 다 도와주는 때예요. 누가 막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안 해서 안 되지. 지금 시기는요, 안 하면 어따 하소연할 데도 없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법을 알아야 하죠. 일단 법을 들을 수가 없고, 뭐 기원을 만나지 않는 한 배울 수도 없고. 지금 유튜브에 다 있는데 공부 안 하면 너뭐 봤냐고 계속 이상한 것만 봤으니. 유튜브에는 모든 게 있거든요. 뭐 원하는 게다 있어요, 유튜브에는. 그러니까 한번 못 들어간 세계는 지금 못 보는 거죠, 지금.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겠죠.